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 성대장님이랑 같이 민둥산 백패킹 가기로 했는데 성대장님이 기차를 못 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민둥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가볼게요. 지금 들머리 가고 있는데 벌써 땀나고 있어요. 요새 민둥산이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부지런히 가야지 박쥐를 잘 찾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선 기차에서 내리는 백패커는 저밖에 없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 벗었어요. 우선은 기차 내리고 들머리까지 한 20분 정도 걸었고 산행 가는 거는 정상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오후 4시인데 6시까지 목표로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푸릇푸릇하니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요. 올라가면 오늘 저녁에 별도 잘 보일 것 같아요. 맑아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밖에 안 왔는데 너무 힘들어. 저는 조금 돌아가도 원만한 길로 선택했어요. 잘한 선택이겠죠, 근데?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왔더니 더 유난히 힘이 든 것 같아요. 아까 편의점에서 산 자유시간을 좀 먹을게요. 오늘은 야간 산행 안 하겠죠? 아까 저기 하산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정상 얼마나 남았냐고. 근데 보통은 많이 남아도 금방 가면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아직도 많이 가야 된다고 반도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따가 진짜 진짜 힘들 때 대비해서 남겨둘게요. 지금 앉아서 또 쉬고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오늘 배낭은 11.9kg였는데 평소랑 비슷한 무게인데 오늘따라 발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되게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 2시간 넘는 산행은 진짜 오랜만인데 얼마나 멋진 뷰를 보려고 이렇게 힘이 들지 기대가 됩니다. 좀만 쉬었다 올라갈게요. 저 앞에 왠지 뷰가 터질 것 같아요. 천천히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올라오니까 다 올라왔어요. 완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올라올 때는 쭉쭉 키 큰 나무들이 숲을 익었는데 지금 여기 오면 완전 갈새밭이에요. 정상은 제가 생각했던 박쥐, 생각하지 못했던 박쥐들까지 사람들이 다 먼저 와 계세요. 우선은 정상까지 올라가 볼게요. 인증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기 길목에다 그냥 치려고 정상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32분 걸렸어요. 노을 보세요. 정상에 있는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민둥산 오후 1시에 위에 정상 데크는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라도 감상하며 하룻밤 있다 가겠습니다. 먼저 맥주 한잔 하면서 좀 숨 좀 돌리고 밥을 먹을게요. 오늘 원래 저녁을 성대장님이 챙겨오기로 해가지고 저는 안주거리만 사왔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저희 밤에 배고플까봐 이 라면을 하나 챙겼어요. 혹시나 해서 챙겼던 게 오늘 저의 식량이 돼버렸어요. 짠. 오늘 이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혼자 올 생각에 오는 거랑 누구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혼자가 돼버리니까 유난히 더 외로운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상이나 좋은 자리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쉽지만 나름 여기도 조용하고 풀벌레 소리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안주는 우선 술은 위스키를 갖고 왔어요. 그거랑 참치를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손질하고 숙성되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으아! 이렇게 두고 먼저 먹을게요. 저 근데 양주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진짜 조금 조금씩 먹겠습니다. 산에 와서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혼자 먹는 거 너무 아쉬운데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힘듦을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날이 많이 안 더우니까 해동도 적당히 됐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이거는 많이는 못 먹고 지금 요 정도까지만 먹으려고요. 이제 집어 넣을게요. 성대장님이랑 카톡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긴 귀찮고.
짠입니다. 짠. 내일 내려가려면 절대 과음하면 안 되니까 술 다 안 먹고 미리 해장을 해야겠어요. 혹시나 병이 이럴 때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잘 챙겨왔죠? 오늘 별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 산행이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제가 산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가봤던 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되게 무거웠고 배낭이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배낭이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 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날씨가 진짜 많이 쌀쌀해졌나봐요. 찬바람 조금 쐈다고 목이 잠겼어요. 지금은 9시 반 정도 됐는데 내일 해 뜰 때 9시 아무런 일정이 없어. 깜짝아. 오늘 성대장님이랑 같이 못 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또 아쉬운 만큼 혼자서 되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솔로 백패킹 산으로 와가지고 되게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 해 뜰 때 봐요. 바다가 동화 속 주인공 하나같이 찾게 되지 행복 운명이라 거부하려 해도 결국 돌고 돌아 우리 만나게 돼. 갑자기 벌이 모여들고 있어요. 어제 사온 거 이거랑 빵 있어요. 아 너무 목말랐는데 이거라도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벌이 왜 이렇게 모여들지? 빵이 안 맺혀서 커피만 마시고 내려가서 아침 먹을게요. 지금 딱 6시인데 오늘 일출이 6시 4분이거든요. 요거 먹고 얼른 해 뜨는 거 볼게요. 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울타리가 너무 멋지게 있어가지고 이국적인 것 같아요. 하산길은 급경사길로 어제랑 다른 코스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남은 하산길도 조심히 내려갈게요.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제 올라갈 때는 완만한 길로 돌아가는 길이고 내려올 때는 지금 급경사 짧은 코스로 내려왔는데 다음에 오실 분들은 급경사 코스로 올라와서 급경사 코스로 내려가세요. 급경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반 이상 내려왔어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물 마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서 밥 먹으려고 진짜 부지런히 왔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도 잠겨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이랑 요기할 거리 먹고서는 기차 타야겠어요. 아쉬워요. 작년에 계곡 갔다가 와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거든요. 정선은 저 옥색빛 맛을 먹으려면 다시 와야겠습니다. 저 이제 기차 타러 왔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